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TVN 신작 드라마 작은 아씨들 리뷰입니다. 빅마우스를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작은 아씨들의 1화, 2화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은 아씨들 메인 사건의 장본인 오키드 건설 자금 담당 진화영 팀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화영은 난초들에게 물을 주며 말을 합니다. 온시디움은 야비하고 잔인하며 카틀레아는 현실적이라고. 그런데 진짜 꽃말을 보면 잔인하고 야비하다는 온시디움의 꽃말은 순박한 마음이고 현실적이라는 카틀레아의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진화영은 자살하기 전에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으며 그녀의 꿈은 한 번은 완벽한 얼굴로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인입니다. 꽃말의 카틀레아 난초를 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거죠. 진화영은 많은 난초 중에 도둑공주라는 난초를 아꼈습니다. 지금은 왕따지만 꽃을 피면 진짜 공주님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작은 아씨들 오프닝 영상을 보면 도둑공주 난초가 나오는데요. 만개한 꽃은 푸른색입니다. 이 꽃은 2화까지 나온 모든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진화영은 현실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인주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지만 본인 스스로도 판단력이 부족했죠. 결국 진화영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였지만 누군가에게 충분히 이용당하고 버려질 수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진화영은 난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본연의 꽃말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정다감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낙원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요 포인트 두 번째, 700억은 어떤 돈인가? 고베 저축은행 사건은 피해자가 3만 명이고 피해액이 4천억 원인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보베 저축은행장을 포함한 32명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그중 4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4명 모두 현재 뜨고 있는 스타 정치인 박재상이 변호를 맡았죠. 둘째 오인경은 그런 이유로 박재상을 의심하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알아내었죠. 사라진 피해액 4천억 중에 1,400억 원이 박재상의 아내 원상아의 가문인 원령그룹 쪽에 들어가는데 자살한 4명은 그 흔적을 제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령그룹은 보배저축은행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며 유력한 범인인 것이죠. 진화영이 빼돌린 돈 700억 원은 그 1,400억 원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원령그룹의 장남 원상우에게 1,400억이 모두 들어간 것입니다. 차녀 원상아와 남편 박재상은 이걸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주요 포인트 세 번째, 왜 진화영은 1,400억 중에 딱 절반인 700억만 가져갔을까요? 그건 당연히 공범이 있다는 뜻이겠죠. 오인주는 진화영 개인 SNS 사진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음을 알아내었죠.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진화영에게 빼돌린 돈을 나누자고 제안한 인물, 이 드라마는 그 범인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네 번째, 왜 모두 4년이었을까입니다. 오키드 건설 대표가 병상에 누운 지도 4년, 진화영이 신의사를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모은 것도 4년, 둘째 오인경이 기자 생활을 한 지도 4년째라고 나왔죠. 그 뜻은 보배 저축은행 사건도 대략 4년 전이란 뜻입니다. 박재생과 원상아는 장남 원상우를 등쳐먹고 오키드 건설 대표도 의문의 사고로 보내버리고 하수인 신의사를 앉혀서 돈 세탁을 시작합니다. 결국 회사 비자금이 아닌 보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이었고 박재상의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4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장녀 오인주입니다. 오인주가 오키드 건설에서 일한 지도 4년입니다. 결국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진화영은 본인과 비슷한 오인주를 정말 아껴서 돈도 남겨주고 양양숙에 난초 일지를 맡기며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게 다수설이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진화영은 순박한 마음의 꽃말을 가진 온시디움을 보고 야비하고 잔인하다고 해석한 것처럼 순박한 마음을 가진 오인주가 입사하자마자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돈은 다 빼돌리고 오인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낙원으로 떠났을지도 모르죠.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한번 끊고 다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